사기 봉기 14회 우순. 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 단군항공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서 평양성으로 이동했고, 제후 요가 제왕의 성 관중과 천조가 있었던 개경을 장악했습니다. 부도지에서 우순은 단군항공의 특사 유오씨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조작된 사기에서는 우순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제순. 우순은 이름은 중하라 했다. 중하의 아버지는 고수라 했고, 고수의 아버지는 교우라 했다. 교우의 아버지는 구망이라 했고, 구망의 아버지는 경강이라 했다. 경강의 아버지는 공손이라 했고, 공손의 아버지는 전욱이라 했다. 전욱의 아버지를 창이라 했는데, 순에 이르기까지 7세가 흘렀다. 공손으로부터 순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미한 서민이었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맹인이었다. 순의 어머니가 죽자 고수는 다시 아내를 취해 상을 낳았다. 상은 오만했다. 고수는 후처가 낳은 아들을 사랑하여 늘 순을 죽이려고 해서 순은 피해서 도망 다녔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바로 벌을 받았다. 아버지와 계모를 잘 모셨고 동생과도 잘 지내길 매일 독실하고 삼가면서 흐트러지지 않았다. 순은 귀주 사람이다. 순은 역산에서 농사를 짓고 내택에서 물고기를 잡고 황하가에서 그릇을 만들었고 수구에서 짓기를 만들었고 때 맞추어 부하에 가서 장사를 했다. 순의 아비는 나쁘고 어미는 남을 잘 헐뜯고 동생은 교만했다. 모두가 순을 죽이려 했다. 순은 자식의 도리를 잃지 않고 늘 공손했다. 형제간에도 자애로워서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었다. 찾으면 언제나 옆에 있었다. 상기의 우순과 관련된 지명, 귀주, 역산, 내택, 수구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귀주는 하북성 중남부와 산동성 서부, 하남성 북부에 존재한 옛 행정구역이며 구주 중한 곳으로 전해 내려오는 지역이다. 후한 13개 제의 주중한 지역이며 중심지는 고읍이다. 귀주에 속한 지명으로 상산, 청하, 광평, 신도, 중산 등이 있다. 고읍. 기주의 중심지 고읍은 고향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 우왕, 왕봉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령의 군명을 대가야, 고용, 고향, 영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흥양의 군명을 고이, 고흥, 고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향,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향은 왕부가 있었던 관중 지역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을 영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천이 경상도 고령의 군명 영천입니다. 상산,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흑양, 황양, 진주, 수지, 창이, 상산, 만노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영웅 상산의 조자룡이 바로 이곳 출신으로 진 지역에 있는 하천이 진천입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우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 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진안 진해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신식의천의 무대 천조의 지명이었습니다. 청하, 청하란 청주에 흐른 하천으로 이를 청천강, 한강,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에 흐른 황하입니다. 광평, 강원도 평강의 군명을 광평, 평강, 오산해라고 합니다. 광평이란 광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광주는 관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평강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구름과 비는 강성을 내다랐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 진성, 귀성, 적촌이라고 합니다. 귀성이란 하나라 우인 김소라왕의 무대 구지로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의 지명입니다. 신도, 황해도 신천의 군명을 신주, 신안, 신성, 화산, 승주라고 합니다. 신주, 신안,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었던 성이 신성입니다. 평안도 가산의 군명을 신도, 가주, 무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군명을 가평, 금평, 병평이라고 합니다. 가산과 가평은 또한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평안도 가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산천조의 봉두산, 군해북쪽 일리에 있는 신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산군의 부르표는
천왕사 봉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왕사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봉황을 상징하는 관중지역의 진산입니다. 만중산으로 둘러싸인 관중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중산 함경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정평의 군명 중산이란 이곳이 중국에 있었던 산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금성천주와 왕부가 있었던 관중지역을 천하의 중심인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산 함경도 영웅대도부에서 영웅이라는 이름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양에 있었던 산이 역산으로 함경도 영웅은 관중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뇌택 경상도 예천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뇌택 동쪽으로 처음은 10리이고 끝이 20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보주, 기양, 청하, 양양이라고 합니다. 예천의 군명 청하, 양양은 우순의 고향 귀주에 속한 지명으로 뇌택이 예천에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수구 수구에 있는 성이 수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대구에 속현을 수성현 부의 남쪽 11리에 있다. 본래 위하군 또는 상촌 장군이라 하는데 신라 경도왕이 수창군으로 고쳤으며 가창이라고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는 궁이 수창궁입니다. 신증통궁 여지스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화평전 수창궁 안에 있다. 경희궁 수창궁 소소문 안에 있으니 영경궁이 불탄 이후로는 임금이 이 궁에서 거처하였고 우리 태조도 이 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개성부 창구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 소소문 안에 있다. 우리 태조가 이 궁에 영화전에서 선의를 받았고 정종과 태종도 이곳에 임호하였는데 지금은 폐하여 창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은 조선태조 이성계가 황의를 선의받은 곳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에 있었습니다. 우순의 활동 무대가 모두 관중과 개경의 지역이었습니다. 순임금이 우리 역사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신증동궁 여지승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 함경도 영흥의 지역을 인용합니다. 순 임금의 옛날 밥 깔고 고기 잡던 그 자취는 모두 이 용흥강과 성역산 머리에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현재 차이나 역사로 조작 이입된 순 임금의 무대가 우리 역사 속의 관중의 박토 영흥이었다고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흥은 또한 조선태조 이성계의 고향입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리시는 게 우순의 상계. 우순은 이름을 중화라 했고 중화의 아버지는 고수라 했고 고수의 아버지는 교우라 했고 교우의 아버지는 구망이라 했고 구망의 아버지는 경광이라 했다. 경광의 아버지는 공선이라 했고 공선의 아버지는 전욱이라 했다. 전욱의 아버지를 창이라 했는데 순에 이르기까지 7세가 흘렀다. 공선으로부터 순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미한 서민이었다. 부도지에서 우순은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씨의 아들로 나오고 사기에서는 헌온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누가 정답일까요? 소전씨의 후손 헌온의 계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계와 같이 우순의 상계를 보신 독자분들은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순과 방훈과 하나라 우가 동시대 사람이라고 사마천의 사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마천의 사기가 바른 것일까요?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대로라면 방훈과 하우의 고손자가 우순이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도지, 부도지를 통해 역사 속의 속내를 들여다봅시다. 단군 임금씨가 제우요의 반란을 심히 걱정하여 유인씨의 후손 유호씨의 부자로 하여금 환부와 권사 등 백여인을 인솔하고 가서 그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요가 그들을 맞아 명령에 복종을 하고 공손하게 대접하여 하빈에서 살게 하였다. 요씨가 묵묵히 그 상황을 관찰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여러 번 그 거처를 옮겼다. 요씨 부자, 요씨의 아들이 유순이다. 소토는 이를 순임금이라 한다.
이보다 먼저 요시가 부두에 있을 때 식을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키는 열자요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했다. 임금씨보다 나이를 백여 살이나 더 먹었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임금씨를 도와 도를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에 이르러 사자가 되어 완고하고 사리에 어두운 한 세상을 구제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 요가 요시의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딴 뜻이 있어 이를 맡기고 도와주며 두 딸로 유혹하니 순이 곧 미혹하여 졌다. 유순이 일찍이 부두의 법을 행하는 환부가 되어 마침내 미치지 못하여 두 딸을 미치하고 어리석게도 요해부터 협조하였다. 이때 요시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순은 예의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요의 촉탁을 받아들여 현재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요시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토벌하니 손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머물둘 땅이 없었으므로 손에게 양해하고 자폐하였다. 요시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북두성은 하늘을 가리어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곧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격파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수는 창우애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무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순의 두 처도 역시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우가 곧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운다 말하고 상의 군사를 위로하고 돌아가므로 요시가 물러나서 우의 소행을 관찰하니 이때 우가 도읍을 옮기고 무리를 모아 방패와 창을 보수하고 요시에게 항거하여 자칭 하왕이라 하였다. 순의 두 처 유순의 눈을 가린 요의 딸 아황과 여영이다. 투신한 강물이 동정호에서 나오는 상수이다. 단군 왕검이 파견한 요시의 아들인 유순이 요의 게임에 빠져 요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을 아내로 맞이하고 무력으로 묘예를 물리치니 이에 요시가 또 다른 아들인 유상을 시켜 요와 순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곧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배달국 중원 세력들이 힘이 없어서 제유와 우순을 계속 놓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 참여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장시간 주었구만. 드디어 중원의 발군이 묘족을 정벌한 죄로 요시에게 토벌되며 당도가 혁파되었습니다. 당도란 제후 요가 당 지역인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의 남양을 기반으로 제왕의 속인 관중을 장악했으므로 당도라 했던 것입니다. 이곳 당 지역의 남양을 기반으로 나라를 건국한 인물이 바로 당고조 이연입니다. 자, 이때 우가 자신의 부친 곤을 죽인 원한이 있는 우순을 참살하고 도읍을 옮겨 요시에게 대항했다고 합니다. 단군 왕건과 한나라의 위치가 서서히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황과 여영 제순은 하늘의 우를 청구하여 후계로 삼았다. 17년 뒤 제순이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마치고 우는 순의 아들 상균에게 양보하고 양성으로 피했다.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상균을 떠나 우에게 인사를 드렸다. 우는 그제야 천자 자리에 올라 남면하고 천하에 임했다. 나라 이름을 하우라 하고 성을 사시라 했다. 조작된 현지의 중국사에서는 요의 뒤를 순이 이었고 하우가 순을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와 판소리 단가에서는 우순이 하우의 부친 곤을 죽인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하우가 우순을 죽였고 요의 딸이자 우순의 부인 아황과 여영은 소상강에 빠져 죽은 이비의 애원이라고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황을 살펴봅시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정으로 불쑥 솟아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앞발로 벽발을 찍어 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담실 높이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오천은 의하여 동남으로 벌려 있고 권고는 의하여 일야에 높이 떴노. 옛적에 들은 동정 이제야 자세 보니 악양로 높은 집 두 잠이 지은 글. 동정으로 제목이라 지강은 700리 파강은 1000일세. 천의 무산 12봉은 구름 속에 벌려 있고 해외 소상 일천리는 눈앞에 경이로다. 창우산 검은구름 오형금 끊어지니 황릉묘 점은비에 이비의 애원이라.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판소리이지만 우리말 사용자라면 과거에는 누구나 들었을 수군가의 무대가 역사 속 강릉 경포의 동정호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정호에는 창호산과 황릉묘의 주인공인 순인근과 그 부인 아황과 여영의 발자취가 동정호의 남쪽 소산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200의 영왕 동순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동정호는 또한 조선의 정조대왕이 읊었던 동정호로서 우리의 인식 속에 빨리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지명입니다. 19에 나오는 황릉묘란 황주에 있는 묘로 황해도 황주는 제왕의 도시 관중의 박터인 영흥으로 영흥은 우순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우순이 자신의 고향에 묻혔던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내용을 부도지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역사 조작의 목적하에 상고사 전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본기 본문에서 자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중앙아시아의 지도와 일치되는지 일례로 사기 본기의 본문을 인용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남쪽 오랑계인 산묘가 강회, 강회는 장강과 회수 사이 지역이고 형주에서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수는 순행에서 돌아와 요에게 말하여 공공을 유릉에 유배 보내서 북쪽을 변화시키고 환두를 숭산으로 내쳐서 남만을 변화시키며 산묘를 삼이산으로 쫓아내서 소흉을 변화시키고 곤을 우산으로 추방해서 동의를 변화시키게 하자고 청했다. 뇌 죄인을 처벌하니 천하가 모두 복종했다. 상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밝혀봅시다. 강회, 장강과 회수 사이 지역. 장강은 관중의 장안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이며 회양에 흐른 하천이 회수로 회양은 관중의 박토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형주, 관중이 흐른 한강 유역의 양양과 제나라가 있었던 제주 지역입니다. 유릉, 유주에 있는 능이 유릉으로 유주성이 대흥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흥은 수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숭산, 금강산을 숭산이라고 합니다. 삼위산,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삼위산이 태백인 금강산이었습니다. 우우산, 전라도 진안 현의 남쪽에 우화정 현의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 땅에 있는 정자가 우화정이고 산이 우산으로 진안은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